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10분인데요. 이제 막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몇 년 이렇게 구형을 하게 될 마지막 검찰의 구형이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청자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죠. 그리고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에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오늘 공판이 끝나게 되면 이제 재판부의 선고 공판만이 남게 됩니다. 이 소식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BS 보도국 법조팀의 박원경 기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경 기자, 네. 어떻게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까? 예, 지금 오후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하고요. 오늘 네. 오전에는 서증조사라고 해서 서증조사는 뭡니까? 서류 증거들을 검증하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조금 전인 2시 10분부터 오후 결심 공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구형을 하는 그런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예, 오늘 결심 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들이 법원 주변에 많이 모였을 것 같은데 법원 주변 상황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 주변에는 오전부터 친박 지지자들로 보인 한 100여 분들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다만 법정 안에서는 지금 삼엄하게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친박 단체분들이 접근은 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도 일반 방청객들은 추첨을 통해서 안에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 아마 선착순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부터 그 법원 주변에서 비표를 받아서 순서대로 추첨을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원 역사상 이번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만큼 정말 이 경비에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법원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불상사를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태현 변호사 어떻습니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할 걸로 예상하세요? 글쎄, 이제 구형이라는 건 사실은 검찰이 기소했던 모든 내용이 유죄가 된다는 걸 전제로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형이 구형될 거는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구형할 것이냐 예측하고 해서 하면 두 단계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그 최순실, 공범인 최순실 씨와의 비교인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검찰이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최순실 씨의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8개 혐의 중에서 아마 13개 정도가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고 나머지 5개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단독 범행처럼 돼 있는데 그 공범인 13개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삼성의 어떤 뇌물 문제, 롯데의 뇌물 문제, 그다음에 K재단, 미래재단, 직권남용 같은 이런 가장 중요한 범죄들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다 공범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한테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그 이상으로 갈 것이냐, 이하로 갈 것이냐는 건데 일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뇌물죄다. 그런데 뇌물죄 같은 경우에 돈을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가 받은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중형이 구형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견해도 있으나 지난번 최순실 씨 구형할 때 검찰이 밝혔던 것처럼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박 전 대통령을 비호하지 않았다고 하면 최순실 씨도 그런 범행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기 때문에 이 범죄의 가장 큰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 25년 이상이면 유기징역의 상한인 30년 정에서 끊을 것이냐 아니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것이 이게 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무기징역 구형보다는 아마 유기징역의 상한인 30년 정도 구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30년이 네. 상한이면 거기에 가중처벌 이렇게 해서 네. 15년 정도를 더해서 45년 구형도 가능합니까? 뭐 구형은 가능한 건데 일단 법에는 유기징역 상한 일단 30년에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한 30년 정도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무기징역 구형이 조금 쉽지 않지 않겠느냐 보는 이유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도 있고 혐의는 많지만 인명이 살상되지 않은 케이스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조금 의구심을 들고 있어서 저는 한 30년 정도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의 전망 이제 앞으로 한 30분에서 40분 안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형하게 될지 현재 재판부가 그
본격적인 결심 공판 시작에 앞서서 먼저 재판부가 오늘 재판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결심 공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검찰의 마지막 의견 진술, 그다음에 변호인들의 마지막 의견 진술,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마지막 네. 의견 진술. 네. 사실상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건데 네.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출석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예정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고인 최후 진술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오늘 출석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좀 있었고 혹은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 때 본인의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서 한번 밝혔었거든요. 그 비슷하게 이번에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전달을 해서 대신 읽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게 됐었는데 아마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되는 검찰 구형이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위에 변호인들이 한 3시간 정도 최후 진술을 하고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이 한 3시간 정도나 진행될 것 같다. 예. 상당히 많은 양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져서 오늘 재판이 마무리되는 결심 공판까지 317일 걸렸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로 오래전 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것이 2016년 10월 24일 태블릿 PC 보도가 있었죠. 하루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돼서 12월 9일에 가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고 21일 뒤인 지난해 3월 3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됐습니다. 4월 17일에 특검이 기소를 했고요. 5월 23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10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6개월 1차로 만료가 됐는데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지요. 이 결정에 반발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시는 자신같이 정치 보복을 당하는 전직 대통령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공판은 계속 진행되어 왔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박홍경 기자, 네. 일단 검찰 의견 진술이 시작됐을 것 같은데 초반부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되게 아마 최순실 씨 때 구형 때를 이제 감안해보면 좋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번 사건, 당시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게 가진 의미가 어떤 거냐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 이후에 혐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 그 마지막으로는 헌법 파괴에 관련돼서 이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마지막으로 검찰이 원하는 구형량을 발표하는 그런 절차로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의견 진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도 일단 얘기 나오는 게 증거자료가 뭐가 있었는지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검찰이. 그리고 대기업 삼성, 롯데, SK 총수가 연루된 범행과 774억 원에 달하는 재단 출연 강제 모금 뭐 이런 이야기들. 기본적으로 최순실 씨 재판 과정에서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그 혐의 내용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시 한번 판단할 네. 수 있도록 검찰이 지금 관련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최순실 씨 재판에 나왔던 그 혐의 사실들이 네. 그 지금 13개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겹치는 상황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받았던 핵심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혐의들이 있고 검찰이 조사한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재판부에 설명을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 재판부마다 증거자료로 인정할 것이냐, 증거능력 인정할 것이냐 조금 엇갈리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최순실 씨 재판부는 인정을 했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부는 네. 인정하지 않았고 네. 그런데 지금 특검이, 검찰이 지금 최후 의견 진술하는 걸 보면은 이거 증거능력 인정해야 한다. 지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마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는 아마 인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재판부마다 좀 판단은 다르지만
이 최순실 씨 지난번에 우리 했었던 그 1심 선고한 그 최순실 담당 1심 재판부하고 이번에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동일한 재판부입니다. 동일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지난번 최순실 씨 재판에서 간접 증거로서 일종의 정황 증거로서 그 수첩의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재판부도 아마 정황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 인정할 것이고 특검 입장, 검찰 입장에서야 당연히 뭐 이것이 단순한 간접 증거로서의 정황 증거가 아니라 아예 요증사 구성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당연히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에 대해서 검찰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가 밀실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으로 만나서 사실상의 뇌물을 요구했다는 내용들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또는 장시호 등 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직권남용 관련해서 최소원 지금 최순실 씨를 이야기하는 네. 거겠죠?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내용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증거가 있다고 지금 검찰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순실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미르 스포츠재단하고 네. K스포츠재단을 관할하는 곳 이제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인데 문체부에서 압수한 문서들의 그 재단과 설립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관련자 진술들, 그러니까 정경영 관계자의 진술이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재직했던 사람들의 진술 증거들을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를 해서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부에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검찰이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이라고 저희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 또 관련 증거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 이런 점을 지금 재판부에게 강력하게 주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지금 김기태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새겨진 옷을 입은 친박 지지자 두 명이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의해서 쫓겨났다. 뭐 이런 내용도 막 올라와 있네요. 지금 현재 네. 법원 주변이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까지 법원에 있다가 왔는데요. 아침부터 그 전경버스 경찰들이 수백 명이 배치가 돼서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불상사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게 되면 혹은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게 되면 바로 제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해프닝들이 계속 발생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이 지금 조금 전에 막 구형과 관련한 내용을 읽다가 검찰의 핵심적인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 도입하는 개헌이 이뤄진 뒤에 처음으로 과반을 득표한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직을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이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악용을 했다. 이런 내용을 검찰이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김태현 변호사, 국선 변호사 선임됐고요. 국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을 한 차례도 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과연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게 이제 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들이 이번 사건의 국선 변호사들이 아마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서 여러 이제 사건의 변호사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가장 어렵게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이번 사건의 국선 변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당사자 피고인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피고인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나 이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에서 그럼 당신이 부인하면 그 팩트가 뭔지 당신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진실이 뭔지 이걸 알아야 정확하게 변론을 전략을 찾아서 변론을 할 텐데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국선 변호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됐던 또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 기본적인 입장 나는 하나도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 최순실 씨 혼자 다 한 거다 나는 모른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들 그리고 이제 굳이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아마 그동안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기존 변호인단이 변론에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증인심 그 변호사들이 증인신문에서 했었던 어떤 반대 신문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변호인 의견서에 적힌 내용들 이런 것들 읽어가면서 얼추
추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부인은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검찰은 이제 안가에서 독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저 이재용 부회장하고 독대를 해가지고 뭐 부정확증 지었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 부인합니다. 그러면 부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때 안가에서 과연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이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박 전 대통령 입을 통해서 좀 생생하게 들어야 되는데 좀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국선 변호사도 굉장히 어렵게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변호사들이 이렇게 재판을 어렵게 진행하게 되면 결국 그 화살은 고스란히 피고인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더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검찰의 의견이 계속해서 자막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조직을 동원해서 헌법이 보장한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 한마디로 검찰의 의견은 이런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헌법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오히려 자신과 최순실의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검찰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피고인이 나오지 않고 국선 변호인만 있는 상태에서 검찰의 구형 또 재판부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게 가능한 겁니까? 오늘 보니까 가능하네요. 예, 그렇죠. 진행 자체를 뭐 이게 탈법적인 것이나 형소선법에 적혀 있는 대로 이 궐석재판, 피고인이 구속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이 경우에 이제 궐석재판을 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궐석재판 제도를 통해서 그동안 심리를 진행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최종 변론기일이 최종 공판기일인 거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진술, 최후 변론 여기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형사소송법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놓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정경유착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또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분명히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유착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네. 정경유착과 관련해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하는 의견 진술에서도 당연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통령의 직이 가지는 그 무게감을 잊고 최순실 씨라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재벌 총수들과 1대1로 만나서 청탁을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해줬다라는 의견들을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권력과 결탁을 해서 최순실 씨의 개인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혐의가 18개 혐의 가운데 13개가 겹친다 이런 이야기를 김태현 변호사 여러분께 해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겹치는 내용이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의 1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했는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면 미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단출연금 강제 모집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직권남용 강요 역시 마찬가지로 유죄 인정했고요.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해서는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최 씨도 일부 유죄를 인정받았고 문화예술계 직권남용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종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오늘 검찰의 구형은 뭐 당연히 검찰은 직권남용과 강요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단 내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 상황이긴 합니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뇌물수수 사건 그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떼서 볼 수 없는 그야말로 한 몸이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독일로 간 부분들, 독일로 간 돈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의 돈을 받지 않고 최준실 씨 측, 그 비덱스포츠라는 데서 돈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이 공모 관계가 입증이 돼야 이제 뇌물이 유죄가 선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뇌물 수수의 어떤 공범인 저 최순실 씨의 지난 1심 재판도 마찬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항소심 재판부에서조차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관계는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물론 그 마의 소유권 문제 때문에 뇌물액수가 72억이 된 재판부도 있고 36억이 된 재판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와 공모관계를 인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뭐 재판부, 더군다나 최순실 씨 재판과 동일한 재판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 공모관계는 쉽게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들으면은 뭐 반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 어떠실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검찰이. 대기업들로 하여금 최순실 씨와 함께 설립한 재단 설립금 지원하게 하고 최 씨가 지목한 업체에 일감과 후원금을 몰아주고 최 씨가 추천한 인물들을 검증 절차 없이 채용하고 승진하도록 했다. 이것은 민간 기업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과 최순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켜서 헌법에 보장된 기업 경영의 자유, 기업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 이렇게 명백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을 위한 의견 진술을 보면은 검찰이 사실상 보면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 아니겠어요? 그동안 1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절차를 봤을 때 가장 네. 중요한 날이고 검찰이 오늘 최후 의견 진술 관련해서 준비를 정말 많이 했겠죠? 아무래도 이번에 검찰이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해서 지금 오늘 그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게 특수사부장이 이제 네. 특수사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수사부까지 관할을 하는 서울지검 3차장 검사까지 지금 법정에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번 공판, 최후 진술과 관련해서 검찰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논고들이 최순실 씨 1심 때 그 구형을 했던 논고들과 상당히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 씨에 대한 그 결심 공판 네. 때 했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하다. 당시에도 최 씨의 혐의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최순실 씨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부분들을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그것을 헌신샷처럼 폐쇄 이제 내팽개치게끔 만들었다라는 그 이 사건이 가진 의미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 구형 절차에 있어서도 지금 조건을 봤듯이 그 헌법 가치를 유린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조만간 이제 구형량이 얼마를 해줬으면 좋겠다. 재판부의 구형량을 이야기하는 절차가 아마 한 10분 내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후 변호인단이 사퇴한 것과 거의 동시에 그 이후로는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지적을 했네요.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도 비슷한 판단 할까요? 보통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재판부는 어떤 판단합니까? 글쎄 이제 이 사실은 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 걸석 재판이 예전에 이제 80년대에 민주화 어떤 공안 사건이라고 하죠. 국가법 위반 사건. 민주화 운동했던 그렇죠. 대학생들이나 네. 또 노동운동가들. 예. 그런 경우에는 종종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 87년 이후에는 사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전례가 사실 없는 거의 없는 케이스 봐도 무방할 건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재판에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런 이유들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밝혀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 중앙지법 형사부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반응을 봤을 때 아, 국가원수로서 이 사법부의 사법, 이 재판 자체까지 불신하는구나 나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어떤 형사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겠나. 그리고 검찰의 공소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 안 하는 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거지 말할 겁니다. 지금 검찰이 구형을 하기 위한 마지막 논거를 얘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막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은 구형이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제 희망과 꿈을 앗아갔다. 예. 그 최순실 씨가 공모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개인의 사익 추구에 동원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바꿔 생각을 하면 국민들을 향해서 재판부가
국민들의 지금 상처 입은 마음을 제대로 씻어질 수 있는 그런 판결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것이 이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총괄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를 위해서 그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총괄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희망과 꿈을 앗아갔다 이런 감성적인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자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중대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자신과 최순실 씨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그래서 국민들의 희망과 꿈을 앗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구형을 할 때 통상적으로 보면은 법리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감성적인 표현도 사용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건에 따라 다른데. 예,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40년 구형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30년. 징역 30년이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예상은 김태현 변호사가 했던 예상과 거의 네. 일치하네요. 그렇죠. 예. 뭐 30년 구형될 거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는데, 이제 검찰 30년 구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검찰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최순실 씨 25년 구형했는데, 최순실 씨보다는 훨씬 더 이 범죄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형을 선고받는 것이 맞다라고 봤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액수에 따른 이제 무기징역이 아니냐인데,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명이 살상되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인명을 살상되지 않은 범죄에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검찰로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선례를 참조해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은 아닐 거고. 그럼 이제 유기징역으로 내려갔을 때, 물론 나중에 선고에서 가중되면 뭐 50년까지도 가능하지만 일단 형법에는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을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유기징역의 상한인 30년을 아마 맞춰서 구형한 건 아니겠나. 저는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30년이라고 예상을 좀 했던 예, 것이고. 지금 검찰, 검찰이 예. 오후 2시 10분에 마지막 결심 공판이 시작이 됐는데 2시 36분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징역 30년 그리고 벌금은 1985억 원. 조금 전에 자막에 1185억 원으로 나갔는데 아마 1985억 원으로 네,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수치가 맞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검찰에서 주장했던 그 뇌물 액수가 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합쳐서 774억 원이고요. 예. 삼성한테 받기로 했거나 받은 금액이 233억 원인데 합계로 하면 약 10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벌금으로 선고를 이제 구형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받았던 금액의 2배에서 5배 사이에서 벌금을 이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이 범위인 지금 1985억 원, 약 받은 금액의 2배 정도를 벌금으로 지금 구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상황이고요. 보통 검찰이 구형할 때 뇌물로 받은 액수는 추징한다 이런 것도 구형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추징금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벌금 저 예. 이제 벌금은요. 벌금은 이제 특가법 같은 경우에 받은 액수 최종적으로 확정된 액수의 2배가 5배까지 반드시 병과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 거고 이제 몰수나 추징은 부가적으로 가는 건데 받은 게 그대로 나와 있으면 몰수 그대로 남아 있지 않고 변형됐으면 추징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돈을 다 쓰고 이제 변형돼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현찰이 그대로 있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추징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이 몰수든 추징이든지 간에 이것들은 돈을 받은 사람한테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찌됐든 그것이 K재단이든 미르재단이든 독일로간 비덱스포츠든 간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그 돈이 본인한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추징을 형을 선고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아마 검찰이 추징은 아직 구형을 안 한 것이 아니겠나 뭐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순실 씨 1심 때는 72억 원을 추징을 해달라 네. 이렇게 선고를 예. 했었는데 이유가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최순실 씨 측이 말 지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받은 금액이 72억 원 상당이 됐기 때문에 그 받은 금액만큼 추징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돈이 갔던 부분은 사실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징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고 검찰이 계산한 그 뇌물 부분과 관련해서 두 배 상당하는 1985억 원을 벌금으로 낼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의견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에게 일종의 호소를 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해 주시고 징역 30년, 벌금 1985억 원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검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은 재판부의 선고 공판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검찰의 구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되는 순서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입니까?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제 지금 정확한 확인들이 조금 더 확인을 예.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그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제 그 돈을 요구했던 부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입장인들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문화 융성과 예술 융성을 위해서 요청한 것이지 개인 사익 추구를 위해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나머지 관련된 이야기들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들의 혐의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혐의들을 부인해왔거든요. 예. 그런 입장들을 변호인들도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들이 했던 이야기들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했던 그 조서상에 나와 있던 내용을 위주로 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내용을 그 국선 변호인들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검찰이 징역 30년 벌금 1985억 원 구형하는 순간 법정에서는 조금 소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정숙해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있었는데 아마도 뭐 김태현 변호사는 재판 많이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검찰의 의견이 나오거나 재판부의 선고가 나올 때 법정 안에서는 당연히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게 재판이라는 게 비단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이 그렇지만 양쪽 당사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있으면 이제 변호인 측도 있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30년이라는 구형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너무 많다,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반대 측면에서는 이거 적절한 구형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법정에서 약간의 이제 술렁임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검찰의 구형은 끝났고 변호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변론을 할 것이냐는 건데 앞서 이제 박은근 기자가 잘 설명하셨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아마 전부 무죄를 주장할 겁니다. 예. 전부 무죄를 당연히 주장할 거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본 입장은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끝날 것이냐. 만약 유죄가 일부라도 선고된다면 최대한 형량을 좀 감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 형량을 감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논거들이 아마 국선 변호사 이런 것을 들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받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사실을 몰랐고 최순실 씨가 모든 것을 지휘했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전직 국가원수라는 거 이런 점 크게 아니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들면서 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형을 감형해달라. 아마 이런 식의 변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순실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요. 당시에 최 씨 변호인단의 반응을 보면은 옥사라는 얘기냐, 감옥에서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상당히 거세게 반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을 비교하는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고요.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이미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는 징역 몇 년을 선고하게 될지 이 부분을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현재 어떤 내용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업이 돈을 출연을 한 것은 강제적으로 강요를 당해서 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예. 안종범 수석은 경제수석이기 때문에 원래 기업들과 접촉면이 넓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현안들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바꿔 말해서 기업들이 돈을 출연한 것은 그 원래 이제 그 경제수석과 접촉면이 있던 상황에서
그 문화 발전과 뭐 스포츠 발전, 예술 발전을 위해서 돈을 낸 것이지 뭐 그 강요를 당해서 돈을 낸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변호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정점이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나온 얘기는 검찰의 이야기입니다. 재판부,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는 선거 공판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검찰이 재판부를 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오늘 검찰의 의견을 밝힌 겁니다. 현재는 국선 변호인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데 현장 취재 기자들의 전언에 의하면은 갖고 나온 분량이 워낙 많아서 최후 변론이 진행되는 데만 3시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최후 변론이 끝나고 나면은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게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최후 진술은 없게 됩니다. 재판부가 1심 선거 공판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잡을까요? 글쎄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뭐 짧게는 보름, 그다음 2주죠. 길게는 한 달 정도 잡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 달보다 더 걸리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으나 저는 아마 4월까지 밀릴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2월 한 말 아니겠습니까? 한 3월 중순쯤에는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게 왜냐하면 이 재판부 같습니다. 대부분의 혐의가 저 최순실 씨 혐의와 거의 겹치거든요. 그러면 이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 기록 검토와 판결 작성이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죠. 이미 한마다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아마 3월 한 중순에서 3월 한 최소한 3월 말에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벌금 구형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계속 이게 1185억 원인지 1985억 원인지 네. 지금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이야기가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기자들이 현재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참고삼아 최순실 씨 구형할 때 구형량을 확인해 봤는데 징역 25년 구형하면서 벌금을 1185억 원 구형했고요. 추징금으로 77억 9,735만 원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형, 이 추징금이 오늘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벌금은 1,185억 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네. 최 씨의 혐의가 거의 유사하다면. 뇌물과 겹치는 혐의가 거의 똑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1,185억 원이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계속 1,985억 원이다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징역 30년을 구형해달라고 검찰이 이야기를 하고 그 위에 벌금을 얼마 이야기를 해달라고 검찰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법정 안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분들이 약간 이제 크게 소란을 피우셨다라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도 내용을 정확한 금액을 못 들었다. 그래서 서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최순실 1심 그 구형 때 금액을 비교해 보면 1185억 원이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왔을 때 이경재 담당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혐의가 거의 90%가 겹친다. 이런 상황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량까지 검찰과 특검이 미리 머릿속에 두고서 구형한 것이다. 징역 25년을 구형하면 그보다 낮게 구형할 수는 없고 높게 구형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기징역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경재 변호사 미리 이렇게 예상을 했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은 그 예상할 네. 수 있었던 부분인 거죠. 그리고 검찰에 만약에 설사 이경재 변호사의 말대로 그렇게 했다라도 그거 잘못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공범이기 때문에 검찰은 두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고 공범 관계로 공소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재판에 거부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최순실 씨하고 다르게 선고 날짜가 좀 겹치지 그 동일한 날짜 안 나온 것뿐이지 검찰은 동일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경재 변호사의 예측대로 검찰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주범이고 거기에 따라서 최순실 씨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아마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고 구형을 했을 가능성은 뭐 농후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이 네. 최순실 씨 1심 때 구형량이 25년이었는데 네. 그때 검찰이 했던 이야기가 당시
최순실 씨가 이대 학사 비리로 또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최순실 1심 구형 이전에 검찰이 7년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때 검찰이 했던 이야기가 이대 학사 비리로 7년을 구형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우리는 25년을 구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꿔 말하면 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25년보다 더 많은 지금처럼 30년이 구형됐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재판에서 최순실 25년보다 박 대통령이 무조건 많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는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부분 좀 박은영 기자가 짚은 것 같아요. 지금 최 씨가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징역 3년 선고받고 그리고 이 뇌물수수 혐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징역 20년 선고받았어요. 이제 항소심 재판 이대 학사 비리는 항소심 재판까지 끝났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재판이 모두 끝났다고 하면은 20년과 3년을 합쳐서 23년을 살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23년. 경과에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항소심이 또 진행이 될 테니까 이때는 네. 항소심 재판부는 이대 학사 비리 같이 병합해서 재판을 못 하겠군요. 일단 항소심이 끝났고 네, 혹시나 이제 예. 지금 이대 학사 비리가 대법원에 가서 예. 파기 환송돼서 다시 고법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예. 그때는 병합돼서 진행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예.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징역 25년 구형했는데 징역 20년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어요. 1185억원인지 1985억원인지 벌금의 정확한 액수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섣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 재판부는 앞으로 어느 정도 형량을 원래 재판부가 구형형보다 더 높게 선고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예. 있죠. 아마 1심 최순실 씨 사건의 이 형사 22부가 한 18년 선고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년이에요. 예. 20년 선고를 했는데 역시 동일한 재판부고 혐의의 대부분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이 돈에 관련된 혐의들이 다 겹치기 때문에 그 20년을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보다 넘어갈 것이냐 적을 것이냐인데 이것도 사실 제가 앞서 이제 구형형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1설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찌 됐던 간에 최종 책임자다. 박 전 대통령이 뒤에서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최종 오케이를 하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기업들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과연 최순실 씨 그게 국정 가능했겠냐.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더 중앙형이 선고돼야 된다는 게 1설이고 두 번째 뭐냐면 어쨌든 최순실 씨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장 중요한 건 특가법 뇌물인데 뇌물은 돈을 받은 사람이 중요하고 받는 것이 맞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돈을 받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최순실 씨보다 중형을 선고될 것이냐. 뭐 이런 2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지난번 저 형사 22부에서 최순실 씨 재판을 그 판결문을 낭독을 할 때 그 재판장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기본적인 시각들을 감안해 봤을 때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것, 결국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뉘앙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설, 2설 중에서 저는 이번 1심 형사 22부는 아마 1설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아래에 있는 최순실 씨의 20년보다는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검찰이 구형한 정확한 벌금 액수를 아직까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검찰도 현재 법정 안에 있고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그리고 벌금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법정 안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 법정 안에서 강하게 항의하는 소리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자들이 현장을 취재할 때 검찰이 구형하는 벌금 액수는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최 씨의 벌금에 대한 구형량이 1185억 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1185억 원을 구형했을 가능성이 큰데 일부 기자는 1985억 원으로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법정 밖에서도 말이죠. 법원 주변에서도 구형량이 알려지면서 지금 상당히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부 지지자들이 이제 뭐 애국가 대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항의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요. 일부 지지자들은 이제 법원 쪽으로 향해 가려고 하니까 경찰이 막아서는 그런 상황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벌금이 1185억 원. 현재로서 보면은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는 최 씨하고 거의 같은 그렇죠. 액수를 구형했다고 봐야겠죠. 1185억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K재단, 미래재단, 그 다음에 독일로 간 거 롯데 전부 다 이제 뇌물로 검찰은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마 액수가 500억 조금 저는 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공범이라는 거죠. 두 배에서 다섯 배. 물론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두 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더 주범이니까 조금 더 많이 하자. 3배 정도를 뭐 구형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뇌물에 있었던 두 사람의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동일한 벌금 액수를 구형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185억 원이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맞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최 씨에게 1,185억 원 구형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최순 씨에게 징역 20년 선고하면서 벌금 액수는 어느 정도로 조정을 했었죠? 180억으로 벌금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네네. 낮췄었던 거죠? 그랬던 네. 이유가 뇌물로 인정했던 금액이 172억 원 정도였고 그거에 한 3배가 조금 못 미치는 180억만 인정을 했던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검찰이 주장하는 금액이 모두 뇌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최순실 씨 1심 재판부가 동일한 재판부고 뇌물액수로 이율되어 있는 금액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 벌금도 지금 검찰이 주장을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자, 1,185억 원 벌금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 씨가 1심 재판부는 그중에서 180억 원을 벌금을 했는데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죄에 대한 일종의 처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0억 원 받았으면 10억 원을 돌려줘라. 그렇죠. 이 이야기인데 벌금은 거기에 대한 또 법적 처벌로 더해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거죠. 단순히 받은 액수와 똑같이 뭐 벌금을 내린다 이런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저 추징, 몰수나 추징 같은 경우에는 이 뇌물죄 같은 경우에 받은 돈, 그러니까 둘이 같이 받았을 때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저랑 저 주영진 앵커가 뇌물에 이제 공범이라고 예. 했을 경우에 돈은 제가 받지 않고 우리 주 앵커가 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받은 사람한테도 그 받은 액수를 고스란히 뺏어가는 게 환수해가는 게 추징입니다. 그게 추징인 거고 벌금은 추징이라는 건 별도인 거죠. 그러니까 뇌물 액수에 판결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뇌물 액수의 2배에서 5배 정도를 반드시 병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두 사람이 같이 뇌물을 뭐 10억을 받았다고 하면 예. 두 사람 다 징역 몇 년 그리고 벌금을 뭐 10억이면 한 2배에서 20억 또는 뭐 30억 정도를 병과를 하는 거고 대신 두 사람 중에서 실제 돈을 받고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서 고스란히 환수하는 추징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예. 별도로요.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벌금과 추징금에는 일정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추징금은 받은 뇌물로 받은 액수를 그대로 다시 토해내라 하는 게 추징금이고 벌금은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처벌적인 효과. 그렇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변호인 최후 변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뭐 좀 색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국선 변호인단이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접견을 한 차례도 하지 못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론한다. 그야말로 법리적인 증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변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이런 부분은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변호인으로서 가장 답답한 상황이 당사자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 이제 그 당사자가 인정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변론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나왔던 기사들 중심으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지금 조금 전에 그 국선 변호인들이 그 청문회장에서 촛불 집회에 나가본 적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 손을 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정경련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그 전까지는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인데 상황이 바뀌니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진술을 100% 믿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변호인단이 최후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새롭게 판단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하나 나오게 될 텐데요. 바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변호인단은 조은동 전 경제수석의 보고 이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믿을 수가 없다.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1심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죠. 이것도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가 되겠죠. 그렇죠. 어떤 최순실 씨하고 상관이 없는 혐의이기 예.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결국 이제 조원동 전 수석의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 그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냐라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 나중에 추가로 들어간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삼성 뇌물이라든지 KJ나 미래자 이런 부분들은 앞서 이제 저 방언 기자 설명하셨을 때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이 검찰에 나름대로 피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부분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뭐 변호인들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CJ 이미경 부회장 문건 같이 나중에 추가로 들어간 이 부분들은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면 이게 그럼 아니라고 하는데 그 진실은 뭔지 도저히 이 국선 변호인들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삼성 뇌물 같은 거야 뭐 예를 들면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얼추 짐작할 수 있을 건데 이게 조원동 수석의 진술에 대해서는 이 탄핵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탄핵이 되는지 그럼 진짜 진실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변론을 해나갈지 저로서 참 궁금하긴 합니다. 네, 변호인단이 지금 최후 변론하면서 이 감성적인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는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개막식을 보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나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계방송 과정에서도 자신이 느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이 이 사건을 담당하고 변론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평창 동계올림픽 그 시설과 비용 이런 부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 왔는데 중계방송 보다 보니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집불통이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들을 방송에서도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보면서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하면서 그동안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애써왔던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고했다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피고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울컥했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재판부에게 당연히 선처를 호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연결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일부 미르스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히 평창을 열어둔 게 좀 인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평창올림픽 준비 과정들이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성공적으로 끝난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그 과정을 준비해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도 좀 인정을 해달라. 그렇게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최후 변론하면서 지금 법정 안에 평창 동계올림픽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변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이 이 사건 국선 변호인으로 담당한 뒤에 자료들을 훑어봤더니 정말로 열심히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해 왔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수고했다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야기하면서 변호인단이 울컥하는 모습 보였고요.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국선 변호인의 최후 변론은 끝났습니다. 국선 변호인단이 오늘 몇 명이 들어왔죠? 5명입니다. 5명이 들어왔는데 5명이 모두 하게 될지 아니면 일부만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합니까? 다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4명의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해야 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정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무와 지위를 자신과 최순실 씨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구로 남용을 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고요. 벌금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최순실 씨와 같은 1,185억 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선거 공판 일자를 어떤 날로 정하게 될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끝나기 전에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 여러분께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선거 공판 일자가 확정이 된다면 이어지는 오뉴스 SBS 저녁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